서방에 의한 러시아 공세가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점유 중인 한국의 옛섬에 대해서 100년 만에 영유권 분쟁이 다시금 촉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이후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나 다시금 과거 한국의 영토였던 높은 도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대동여 지도와 같은 조선시대 우리 국토를 그린 대부분의 지도에서 녹둔도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구열강의 제국주의가 확장되던 시기, 러시아는 조선의 녹둔도를 강제 점령했습니다. 1860년 러시아는 청나라와 베이징 조약을 맺고 두만강의 지류 변경으로 인해 연해주 땅에 붙어버린 녹둔도를 강제로 병합해버리게 됩니다.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이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조선 정부는 긴급히 현황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조정의 녹둔도에 대한 조사 결과 녹둔도에는 민가 113호, 인구 822명의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결코 작지 않은 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섬은 러시아의 땅이 되어버렸고 1990년까지 한국은 이 섬에 대한 반환을 러시아 정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다시금 반환받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가지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엄연한 조선의 땅 녹둔도. 1430년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개척을 통해 개척한 녹둔도는 약 430여 년 동안 우리 영토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녹둔도는 우리 민족의 성웅 이순신장군과 연관이 된 섬입니다. 바로 여진족들과 이순신장군의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순신장군은 녹둔도를 침입해 들어온 여진족들을 불과 10명 정도의 병력으로 화살로 내쫓았습니다. 당시 이순신장군은 녹둔도의 사각형의 목책으로 된 임시섬을 쌓고 오랑캐를 무찔렀습니다. 당시 사건을 북관유적도첩이라는 기록화첩에 색깔이 칠해진 그림으로 남겨뒀을 정도로 조선 사람들에겐 아주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목숨 걸고 지켜낸 녹둔도는 조선에게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비옥한 토양이 두만강을 타고 흘러내려와 퇴적한 섬이 바로 녹둔도였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무려 822명의 조선인들이 조선 말기까지 거주를 했으나 1860년 러시아 땅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의 패권 확장과 청나라의 간섭으로 조선은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고종은 러시아에 꾸준한 반환 요청을 했으나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당하고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에 망명을 한 악원 파천 사건이 있은 이후로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동해 진출을 차단할 녹둔도. 현재 녹둔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중국의 동해 진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둔도에 나진시와 연결되는 하굿둑을 만들게 된다면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진출하고 싶어 했던 중국의 의지가 꺾여버리게 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러 당국의 두만강을 막고 있는 두만강 철교를 모든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큰 배와 잠수함이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다시 짓자고 제의를 한 상태인데요. 두만강을 통해 내륙항만을 중국 동북 삼성지방에 짓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서해바다로만 바다로 뚫려있던 동북 삼성지방의 해양물류가 확 트이게 되고 북극 항로 또 가장 중요한 북미로 향하는 항로가 두만강의 핫산 내륙항만과 바로 직결되게 되어 자체 중국 동북 삼성지방의 공업지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녹둔도를 우리 정부가 되찾게 된다면 압록강을 온전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중국 당국의 의지가 확 꺾여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녹둔도 반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녹둔도가 러시아령으로 들어가게 되자 당시 조선 정부는 러시아에게 약 10여 차례 녹둔도에 대한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 영국은 검은도를 불법 점거를 하였고 고종의 요구에 영국 당국은 즉각 철수를 하였으나 러시아가 점령한 녹둔도는 그대로 러시아가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녹둔도의 이름을 크라스노에셀로, 즉 조선인 정착촌이라는 러시아식 이름을 붙였고 수십 년 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녹둔도에 살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이후 한러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에게 녹둔도의 반환을 건의했으나 1990년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반환 건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남북러학계는
녹둔도의 이순신 장군 관련 북방유적에 대한 공동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이 지역이 한국과 관련된 지역임을 인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1990년 한국 정부가 당시 서울에 있던 주한 소련대사관의 반환을 건의했다가 거절당한 이후로 처음으로 녹둔도에 관한 한러간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땅이 워낙 많아서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정도의 땅을 한국이 되찾아가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 당국이 잘 협의를 하게 되면 북한이 아닌 남한의 녹둔도가 반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개발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2m가 넘는 풀들이 자라나서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은 1985년 소련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한 국경협정을 체결하여 사실상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정부,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순서대로 계승한 정통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녹둔도를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1990년 소련 정부의 한국이 녹둔도 반환을 요청한 이후로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녹둔도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꺼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하고 새로운 체제를 시작한 러시아 정부에게 다시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녹둔도를 되찾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해외 영토와 같은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한국과 러시아 당국 간 녹둔도 반환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예상됐으나 급작스럽게 터진 세계적인 질병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논의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한러 관계는 기존의 우호적 국가에서 비우호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 목록에 올려놓은 상황이며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즉시 일본과 러시아 간 갈등을 맺고 있는 옛 북방 영토 4개 섬인 에토로후, 쿠나시르 섬 등 남쿠릴열도 섬에 대해서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일본은 현재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 역시 러시아와 피치 못할 적대적 관계가 된다면 녹둔도는 반드시 수복 대상의 영토가 돼야 할 땅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인식에서 잊혀져버린 녹둔도를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적대국이 되면서까지 안보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느냐는 소극적인 목소리도 나와서 중국이 영국에 대해서 홍콩 반환과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을 받았듯이 러시아와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녹둔도 반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번째, 녹둔도 반환 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한러 간의 극적인 협상으로 대한민국이 녹둔도를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게 된다면 또 다른 남북접경이 두만강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땅을 통해서 북한의 자유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녹둔도를 반환한 러시아에게도 경제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현재 많은 수의 탈북자가 두만강과 압록강을 통해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고 소수의 북한 주민들은 두만강을 통해 러시아로도 탈북을 합니다. 하지만 두만강 맞은편 녹둔도에 대한민국 영토가 생기게 되면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도강하여 곧바로 남한으로 탈북이 가능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국경을 넘으면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몽골이나 동남아시아로 또 다른 탈출을 해야 했지만 만약 녹둔도가 한국 땅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쉽게 한국 땅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녹둔도의 북한 주민들을 향한 라디오 방송, TV 프로그램 송출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한국 문화와 서구 세계의 자유로운 문화를 즐기게 할 수 있다면 남쪽과 북쪽에서 효과적으로 북한의 자유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둔도는 동쪽으로 넓은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땅으로서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새롭게 설정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녹둔도를 대한민국이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게 된다면 또 다른 널찍한 해양 영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철도 연결 사업 등을 녹둔도에서 미리 시작을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회원국이 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유라시아 철도 연결 프로젝트의 핵심 참여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섯 번째, 한러 관계에 미칠 영향은? 2019년 러시아는 묵둔도에 대한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 발굴 조사에 매우 호의적으로 남한의 학자들을 초빙했다는 것입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타면서 남북러 철도 연결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한국이 녹둔도 지역을 반환받게 된다면 나진화산 프로젝트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기에 러시아에서 녹둔도를 대한민국에 반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이 두만강에 있게 되면 극동개발 사업이 더 빨리 촉진될 것으로 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국경을 맞대서 자국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파이프라인을 한국까지 깔아서 한국을 지금의 유럽처럼 러시아에 의존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러시아가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산이 깔렸던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국제적인 고립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거대한 처리장막이 만들어지고 있어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과 소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극동지방에서도 일본과 쿠릴열도 분쟁이 거의 군사적 충돌이기까지 갈 정도의 상황이 돼서 러시아는 그나마 우호적인 국가인 한국을 참여시켜 극동러시아 개발을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극도에 냉각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녹둔도 반환 협상을 통해 한국에게 녹둔도를 반환해주게 된다면 한러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서방 진영에서는 극동지방, 과거 젤레나 우크라이나라는 극동의 독립국가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와 같은 극동 주요 도시들이 러시아 연방에서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호주의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에서는 러시아 푸틴 정부의 독단적인 폭압 정치가 지속될 경우 독립심이 강한 극동 러시아 지방이 자칫 분리 독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태계와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으로서 1920년대에는 무려 70%에 가까운 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이 거주했습니다. 이러한 서방 진영의 극동 러시아 분리 독립 계획이 진행될 경우 과거 근대기 동안 꾸준하게 러시아 측의 반환을 요구했던 우리 영토인 녹둔도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나옵니다. 일본이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듯이 한국 역시 그러한 여론전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구한말의 시기 이순신 장군이 목숨 걸고 여진족 오랑캐들을 무찌르며 지켜낸 우리의 옛섬 녹둔도를 너무나 쉽게 러시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구한말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로 대한제국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기 시작하려던 1990년경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녹둔도 반환을 공식 요청을 했고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거절당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러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녹둔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국가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은 현재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많은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방국들로부터 현재 러시아령 쿠릴열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일본 여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외국가, 특히 반러시아 외교 입장인 서방 진영 국가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열도의 러시아 주민들을 일본 국적자로 간주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도 녹둔도에 대해서 독도나 이어도와 같은 영토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독도 이어도 간도까지는 알았어도 녹둔도는 처음 알았네요. 무시무시한 스탈린한테 강제 이주당한 한국인들의 애환이 있는 섬이 이렇게 잊혀져 버렸다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꼭 되찾아주실 거죠? 유익하게 보셨으면 아래 댓글을 꼭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번 한 주 큰 행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